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.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. 그간의 지나친 신중함이 오히려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든 것 같습니다.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청탁도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. 국민적의 정서나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거를 이해를 못하던 것 같아요. 야구 쪽으로만 성적만 내기 위해서 했던 점에서는 대단히 개선스럽게 생각합니다. 오지환 선수는 지금 뭐 출루 아니면 타율 등등 뭐 삼진, 실책, 수비율 모든 부분에서 사실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. 이상하게도 오지환 선수가 군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. 언질이 있지 않고서는 본인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인 대체 복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. 저는 76껏 뽑았습니다.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선발 하는 거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소신 있게 뽑고요.